생약학 천연물 의약품 연구실 이민원 교수팀에서 천연물질을 이용한 난치 염증성 질환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천연물질이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소재 개발 연구, 전립선 비대 개선 건강기능 식품 소재 개발 연구, 관절염 개선 소재 개발 연구, 항노화 및 여드름 개선 화장품 소재 개발 연구 등 앓고 있는 당사자만이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난치성 질병 증상을 개선 및 완화시킬 수 있는 천연 유래 성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남성 방광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밤톨 크기의 생식기관입니다. 많은 40대와 50대 사이의 남성이 전립선 비대증, 즉 전립선에 발생하는 양성 종양으로 중년 이상의 남성에게서 전립선 암과 함께 가장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는 기립성 저혈압이나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고 효능 소재의 공급도 부족한 실정, 전립선 비대증을 위한 신규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의 전립선 환자들에게 약물 오남용을 줄이고 천연 기능성 식품 소재를 섭취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이민원 교수입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 이제 의약품이나 또 뭐 기능성 식품 소재 또는 화장품 소재 이런 소재에 관련된 연구를 제가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은 만성 염증성 질환 치료제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기술은 전립선 질환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실에서는 이제 그동안 그 국내에 자생하는 식물을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3종의 식물로 축합을 했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또 대표적인 유효화합물까지 지금 선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또 지적 재산권이나 이런 면에서도 유리하고 의약품뿐만 아니라 기능 식품 분야까지 다양한 기능성 소재를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가려움을 동반하는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만성적이며 보통은 유아기에 시작됩니다.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복합적인 요인 등에 의한 알레르기성 염증 질환으로 완치가 어려워 아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 발표됐던 아토피 피부염 시장 보고서는 2012년 39억 달러를 형성했던 글로벌 시장 규모가 평균 3.8%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2022년에는 56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리란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이를 하나로 환산할 경우 6조 2,944억 원대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오래 치료해야 하는 질병인 만큼 장기 치료에도 안전하고 효력이 입증된 천연 소재 아토피 치료제 개발이 필요한데요. 이민원 교수팀은 물오리나무 발효 추출물을 포함하는 아토피 피부염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를 등록한 바 있는데요. 오리나무는 국내 자생식물로 기존부터 잎과 나무 껍질은 열과 장염을 치료하는 데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2023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 천연물 유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아토피에서 벗어날 활로가 열리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아토피 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역성 질환인데 염증을 나타내기 때문에 되게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스테로이드는 역작용으로 마치 역풍을 맞는 경우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의약품을 찾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제 역시 국내 자생식물인 오리나무라고 하는 식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리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열병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또 북미에서는 피부병에 사용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효과가 있다는 사실들을 역시 중앙대병원 피부과 연구실과 함께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요통이나 어깨 결림이 주요 증상으로 단순 반복 작업에 따라 허리, 목, 어깨, 팔, 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활동이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질환으로서 고령사회 진행 및 직업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67년 장래 인구 특별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51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20.3%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후 18년 만인 지난해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기며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의약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 7개국의 골관절염 시장은 2017년 39억 달러 규모에서 2024년에 약 10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는 미국 골관절염 시장은 2026년에는 글로벌 골관절염 시장의 75.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천연물 유래물질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오랫도록 축적되어 왔지만 그에 비해 현재 시판 중인 천연물 유래 관절염 치료제는 아직까지 유효 성분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민원 교수 연구팀은 본초학에서 거풍 습약으로 구분된 오갈피 나무와 음나무를 퇴행성 관절염 예방 또는 개선하는 재료로 과학적 접근을 통해 관절염을 예방 개선할 수 있는 의약품 또는 기능 소재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골관절 염증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오갈피라고 부르는 오갈피 나무 또 음나무 이런 것들이 한의학 소위 이제 본초서에 뼈와 근육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두 종류의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특허와 그리고 논문을 쓰고 있고 새로운 의약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를 보호해주는 화장품은 남녀노소 누구나 필수로 사용하고 있죠. 이에 따라 피부에 맞지 않는 성분이나 화학제품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마다 피부는 각양각색의 타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민원 교수 연구팀은 일반 화장품의 부작용을 경험해 독소를 낮추고 피부 트러블을 최소화하는 천연물 화장품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한약에 관한 지식이나 민간에서 사용한 천연물 관련 화장품 소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화장품에 관련해서도 민감성 피부라든지 특히 여드름 같은 것도 또는 호르몬에 의한 영향들이 크기 때문에 월파 효소를 차단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화장품 소재의 개발도 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것들은 식물에서 유리하는 페놀성 화합물입니다. 과거에는 알카로이드라고 하는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을 통해서 많은 의약품들이 개발이 되었고 현재까지 소위 약물학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물 페놀이 논스페시픽하게 작용하는 물질로만 생각을 했으나 지금은 이 약물들이 스페시픽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은 의약품으로 또는 어떤 기능성 소재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천연물에서 유리하는 페놀성 화합물들을 이용해서 이런 만성 염증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우리 연구실의 또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약진흥원 천연물질은행에 3회에 걸쳐 60종의 천연물질을 분양하고 천연 폴리페놀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등 미래는 난치병으로 아프거나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옛 선조들이 남긴 지혜와 자연이 키운 성분으로 인류의 더 나은 삶과 건강을 추구하는 이민원 교수 연구팀의 행보를 응원합니다.